전세영 씨는 한 명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김혜영 씨한테는 두 분이 와 계시고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시면 호응을 해주시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분이 계시면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당신을 만나기 위해 33년을 기다렸습니다. 역시 한국 최고의 미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선택해주세요. 둘, 셋, 선택. 둘 다 복귀하세요. 일로 복귀하세요. 오. 제 이상형이 다른 분이었어요. 내 이상형은 다른 분이었다. 지켜볼 거예요. 자, 강석 씨. 정말로 최고의 미인입니까?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한 미스 부천도. 아시죠? 하고 싶은 얘기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한 사람만 바라봤습니다. 재경 씨 앞에서 지금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면 You are so beautiful to me.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하세요. You are so beautiful. 오! 첫 번째 커플 김재경 그리고 테이크. 보시면서 뭐 느꼈어요? 그냥 아무 나오면 주워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분은 계시죠? 아, 당연하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4살이요. 아, 24살. 근데 너무나 애껴 보여요. 박은영 씨는 나이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마음에 드는 분 계시죠? 아, 그럼요. 혹시 전에 빠졌던 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세 분 다 뒤로 돌아서시고요. 자, 먼저 이판희 씨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요, 그때 1등 했던 자리예요. 저와 파트너 하시면 1등 시켜드릴게요. 예! 지금 손 드신 한민관 씨는 조금 전에 빠졌던 분이십니다.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요. 젊은팽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원 씨, 박은영 씨. 저는 정규직 아나운서입니다. 정년이 보장돼 있죠. 오늘 1등 못하더라도 제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은 누가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라면 말합니다. 이판이 정도라면 말하거든요. 동준아 1등 하자. 동준아 1등 하자. 동준아 1등 하자. 야, 동준군 눈을 감아주시고 하나, 둘, 자, 남자도 셋, 준비. 출발. 자, 벌써 물소리가 나. 자, 남자 1호, 2호, 3호가 4호. 자, 조용해 주셔야 됩니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서주세요. 됐습니다.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아,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다. 김동준이 왔을 것 같아요? 김동준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왔다면? 넌 의지도 없는 놈이야. 그렇죠.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한 명이요. 한 명. 박은영 씨 몇 명 왔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쪽에서만 소리가 나고 제 뒤엔 소리가 안 나서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소리가 안 난 거는 그만큼 지도세도 모르게 왔단 얘기겠죠. 뒤를 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돌았어요. 하나, 둘, 셋. 아! 둘, 셋. 아! 두 번째 예원 씨 돌아주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예. 와, 예. 벌써 몸이 갑니다. 야, 벌써 몸이 결정 났네. 알았어요, 박은영 씨.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몇 명이 왔을까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없네요. 아닙니다. 없네요. 아. 지금 박은영 씨 아닌 사람은 남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 뭐야, 난 누구야? 박은영 씨, 아, 어때요, 기분이? 괜찮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이판희 씨부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택하세요. 와, 네, 좋습니다. 커플 선정. 예원 씨, 질문 딱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당신을 만나기 위해 3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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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러면 이 사람 밀어야 되는데. 대신 밀어주세요. 두 분 선택했습니다. 네. MS 윤지, 김정민, 장도연, 김지원 나오세요. 혹시 마음에 들었던 남자분이 이쪽으로 선택돼서 가셨습니까? 아니요. 저 뒤에 계시죠? 계십니다. 계십니다. 한번 젖은 남자 말고요. 마음도 몸도 새 것인 분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조 있는 남자가 좋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개그우먼이라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전 비싼 여자이기 때문에 진심이 있는 분만 오세요. 그거 지금 그거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동주 씨를 얘기를 해서 동주 씨가 왔었거든요. 자, 얘기하고 싶나요? 아니요,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이준! 네 분 앞을 봐주시고 눈을 감아주십시오. 하나, 둘. 셋, 출발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오. 와. 자, 잔내가 술렁입니다. 조용히, 조용히. 나를 찾아갑니다. 조용히 올라오세요. 가만히 계세요. 5, 4, 3, 2, 1. 가만히 계세요.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한 명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 몇 명? 한 명. 한 명이 왔으면 좋겠다. 몇 명? 이준. 하나, 둘, 셋. 돌았어요. 눈 떠주세요. 와, 진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고 저쪽 분들 너무 부러워하고. 정민 씨, 하나. 둘. 정민 씨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나오면 진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분이라 어떤 감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뺨 때리고 막 그래요. 뺨 네. 때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들었어요. 나는 심정 이해합니다. 장도연 씨, 과연 몇 명이 왔을까요? 개그우먼이지만 떨리죠, 솔직히. 진짜 떨려요. 진짜 안 왔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풀었어요. 셋, 풀었어요. 지원 씨, 과연 몇 명이 왔을까요? 하나, 둘, 셋, 풀었어요. 자, 안 보여.